12월 14일 목요일에 보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방부와 대구 시간의 인문 상생 업무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세 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국방부 총사에서 군부대 이전 등 인문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2007년 경남 함양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군번 없이 참전한 특공 등 국민 방위군 소속 고 전훈절 연구 발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은 2022년 병역 의무 기피자 355명 입적 사항을 경무청 누리집을 통해 오늘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기회가 있으면 마이크 꺼주시고요. 네, KBS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에서 나왔는데 이제 검찰이 박대령 한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최선규형 검실에 들어갔던 그 검사의 증언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재판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도가 있었는데 의도와 관련해서 신관계를 여쭤보고 싶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수사 또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찰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김미국 기자님 질문을 받을게요. 네, 북한 노동신문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 정보정보 실시간 동의체계에 대해서 오늘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기회를 보아가다가 독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음흉한 숙심이라면서 비난을 했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방부 주장을 다 읽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입장을 드릴 것 같고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것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저희가 디지털에서 갖추는 처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있으신가요? 관련된 질문. 네, 관련 질문 하시죠. 어제 제1대당 대표도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나 국가 미래담보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악습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특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다는 걱정이 참으로 많다고 했는데요. 우리 군당국이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는 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떤 주장이고 누가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국방부 관련에 대한 입장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네, 이승훈입니다. 조금 전에 보도에서 김경수 차장이 지난 8일 사유작전을 긴급 공개했다고 하면서 사유작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왜 강요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특단한 핵심정원이 오면 저희가 지금 부탁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강요하셔서 지도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군사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실 것 같은 방법. 첫 번째 질문 합참 부탁드립니다. 네, 합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진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영역도 국가 안보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였고 의장께서는 불륜군자로서 다영역 작전에 대한 현장 점검 차원에서 사이버 작전 사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진료과 전문의의 전문 소견을 종합해서 완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건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과정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입법 예고된 사항이라면 제가 직접 봤고요. 여러 차원 강조 해결에 대한 것도 좀 더 활용되는 그런 맥락으로 또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BMI 기준 이런 걸 적용하는 데서 좀 완화를 해도 정상적으로 가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